날이거든요. 자, 맞습니다. 해리 케인 이겨내요. 범위 차이터 황세종 크로스는 이제 우리 팀 선수가 이제 큐를 안 눌러도 뛰는 움직임이 한 번씩 보이는데 그거를 딱 보고 그냥 A 누르면은 딱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선수의 움직임을 잘 봐라. 제가 좀 손이 잘 안 타가지고 케인이랑 뭔가 앙리랑 좀 속가가 좀 비슷해가지고 좀 놀랐던 것 같습니다. 솔직히 앙리보다 케인이 더 저는 손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리 케인이 앙리보다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해리 케인은 이제 DC 위부터 이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즌 2D 그냥 반칸 정도만 채워서 딱 누르면은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한 번씩 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유벤투스를 한번 짜봤는데 이제 앙리는 좋은데 키퍼가 이제 급여가 구여가지고 그 선수도 있고 이제 수비가 한 명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잉글랜드가 딱 밸런스가 맞고 딱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잉글랜드로 했던 것 같습니다.